어두운 밤이 익숙한 이들에게 어둠은 거룩하기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뭉쳐서 거룩한 밤에 아주 거룩한 계보를 잇기 위해 아주 엄청난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남자 향기가 물씬 묻어나는 영화 거룩한 계보. 그래서 이 남자 향기가 물씬 나는 두 배우 정재영 그리고 정준호 씨가 뜻밖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만남을 한 다음에 손을 꼭 잡고서 무슨 일인가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 궁금하시죠? 남자들의 끈끈한 의리가 더욱 빛을 발할 정재영, 정준호의 거룩한 계보 제작 보고의 현장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준호입니다. 예, 정재영입니다. 연기파 배우 정재영 씨. 충무로의 흥행강자 정준호 씨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다는 둘도 없는 친구로 만났습니다. 바로 장진 감독의 영화 거룩한 계보에서인데요.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가진 장진 감독과 두 배우의 만남. 이들이 만들어낸 영화 거룩한 계보의 제작 보고 현장으로 가서 이 영화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저녁 서울의 한 호텔. 이곳에서 영화 거룩한 계보의 제작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정재영 씨입니다, 여러분. 커다란 스크린의 이 화려한 무대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니, 이건 뭔가요? 정재영 씨 아주 화려하게 등장하죠? 왠지 소리를 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리고 반대편에선 정준호 씨가 등장하는데요. 무대로 봐서는 뭐 연말 시상식 같기도 하고 음악으로 봐서는 무슨 K1 대회 챔피언 결정전 같기도 한데요. 조직의 2인자 역할이죠. 힘주중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는 거룩한 계보에서 동치성 역을 맡은 정재영입니다. 저희들 들어올 때 이렇게 이상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좀 당황하셨을 텐데 저희들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날씨도 좋고 밖에서 이렇게 조금은 한가롭고 여유 있는 공간에서 여러분들 만나면 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어느 영화가 다 그렇겠지만 되게 궁금해요. 대중들과 만났을 때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제가 찍은 영화 중에서 가장 물리적인 고통이 심했던 영화였고 여기까지 오는 길이 가장 험했고 길었던 영화라서 그만큼 애착이 더 가는 것 같고 지금 이사 시상 장진 감독이 아는 여자 이전부터 준비했던 작품이라는 영화 거룩한 계보. 거룩한 계보는 어렸을 때부터 함께 군단으로 자란 두 남자의 우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야, 이 자식아, 같이 나왔지, 자식아. 혼자 나기가 쉽냐? 조직에서 명성을 날리던 정재영 씨. 큰형님을 위해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 이제 손 완전히 씻어버렸다. 발로만요. 영화 거룩한 계보에는 다른 조폭 영화와는 다르게 장진 감독 특유의 독특한 색깔이 묻어 있습니다. 이 장르는 외국의 대가들도 다 한 번씩 스쳐 지나가는 대단히 그 영화 안에서는 매력 있는 장르거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조폭 영화, 깡패 영화라는 약간 비속한 그 취급을 받으면서 낮게 평가되어야 될까? 아, 내가 정말 영화를 잘 만들고 되게 좋게 잘 만들어낸다면은 이 장르 안에서 되게 칭찬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해답을 얻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정재영 씨는 조직에게 버림을 받게 되고 홀로 남은 친구 정준호 씨는 우정과 성공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동치성인네는 어쩌냐고 인사드리고 왔고 깡패도 아닌데 깡패가 아니라고 칼만이야! 뭐 친구야.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의리입니다. 의리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성공을 찾아서 배신할 것이냐 아니면 죽음을 택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저는 글쎄요. 마음 같아서는 의리를 선택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죠. 정재영 씨. 저요? 네. 저는 귀에 봐서 조금 눈치 봐가면서 연기 고수와 흥행 강자가 만났다 이렇게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쌀데기 없는 소리죠. 무슨 그런 게 어딨어요. 기다려야 했어요, 내가 지금. 올려가자. 자, 이번 영화에서 전라도 건달로 변신한 정재영 씨와 정준호 씨. 전라도 사투리를 배우느라 애를 먹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분 실력이 더 좋아버릴까요? 같은 나. 같은 사부한테 배워요. 같은 사부한테. 시범도 잘 보이시고 굉장히 잘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 하라 그러면 저는
못하고 안 하고 나왔다. 벌써 아따따 나왔다. 하란게. 네. 처음 함께한 작업이지만 영화 촬영을 하며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는 정재영 씨와 정준호 씨. 서로를 위해 선물을 준비했더라고요. 워낙 저기 양복을 즐겨 입으시고 그래가지고 네. 제가. 아 넥타이인가요? 오, 오. 너무 이뻐요. 아주 이쁜 넥타이인데요. 제가 영화 끝나면 우리 재영 씨한테 양복 한 벌 선물하게 해주기로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집에 양복이 한 벌밖에 없대요. 그리고 양복 입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막 간지러워서 미친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아마 한 슈트가 한 100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입었던 거 안 입는 거. 아 그러시면 되겠네요. 사이즈가 얼추 비슷하시네요. 이건 재영 씨 성격이 진짜 살리가 없는데. 이거 야 이거 좀 확인해 봐봐. 이거 나도 몰라 지금. 그럼 뭐 예상대로 술을 갖다 주. 장식용으로 정말 이거를 계속 오랫동안 보면서 이건 진짜 같이 나오더라고요. 티격태격 하시죠. 네. 자, 거룩한 자 그리고 거룩한 계보를 위해 다 같이 건배. 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에게 버림받은 정재영 씨 그리고 우정과 성공 사이에서 갈등하는 친구 정준호 씨 삶의 기로에 서게 된 두 남자의 우정과 갈등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영화 거룩한 계보. 네, 저희 거룩한 계보가 10월 19일 날 개봉하는데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꼭 좀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배우의 멋진 연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